봄 텐트를 사용할 때 출입을 자유롭게 하고 그다음에 여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타프를 피칭했고요. 물이 고이질 않게 이렇게 곡선을 살려서 피칭을 해야 예쁘기도 하고 또 물이 고이지도 않습니다. 봄 텐트에 이렇게 얹혀서 피칭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숲에 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나무를 이용해서 폴대를 세우지 않고 피칭을 합니다. 메인 스트링을 연결해서 피칭하셔야 출입구 쪽에 폴대를 세우지 않고 연결할 수 있고요. 스트링 중간에다가 이렇게 폴을 이용해서 감아서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여기가 답답하지 않죠. 이게 만약에 중간 폴을 안 세운다 그러면은 이게 밑으로 내려앉아서 안 좋습니다. 이렇게 곡선을 살려서 타프를 피칭하시면은 빗물이 다 이곳으로 흐르겠죠. 중간으로. 이와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물이 고여갖고 타프가 무너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타프를 피칭하기 위해서 여기다 폴을 세운다 그러면은 출입구에 기둥이 하나 생기겠죠. 그리고 저 위쪽에 공간이 떠서 피칭 하나 만화가 됩니다. 왜냐면 도움은 둥글기 때문에 이렇게 이와 같이 나무를 이용해서 메인 줄을 띄운 다음에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출입구 쪽이 자유롭죠. 저는 이렇게 스트링을 할 때,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연결합니다. 대개 스트링 끝은 이렇게 매듭을 해 놓으시죠. 그럼 저는 이 매듭을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이와 같이 이렇게 걸어서 여기 이렇게 걸고 이쪽에 이렇게 걸어서 끼면요. 이렇게 걸어서 끼면 이렇게 이와 같이 연결해 주시면 굳이 팩을 안 바꾸도 이렇게 고정할 수가 있죠. 타프 앞쪽을 이렇게 들어 올렸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메인 폴을 좀 높게 해가지고 앞쪽은 처지면은 답답하죠. 그래서 메인 폴을 좀 길게 올려주고 저돔 쪽은 낮춰줍니다. 그래야 시야가 확보돼서 답답하지를 않고요. 코너 스트링은 그냥 지면으로 내려가면 이게 이렇게 지면으로 내려가면 이게 지면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스트링 연결하는 높이를 조금 높여서 해줍니다. 이돔 쪽은 이렇게 스트링을 해서 이 서브폴을 이용해서 치켜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와 같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지면에 팩다운을 해서 고정을 합니다. 높이를 땅으로 하느냐 위로 하느냐에 따라서 타프 모양이 확 변합니다. 아니, 하나 갖고 못 붙여갖고 두개 썼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랬잖아요. 뭐 처음에는 지네끼리 좀 붙어 있어야지 된다 그랬잖아. 왜? 아유. 야, 좋다. 아, 이거 이런 불멍도 괜찮은데? 어우, 아싸, 아싸. 따뜻하니 좋네. 밖에서 밥 먹어? 뭐 그래도 돼. 먹어, 아침에? 아무거나 아니, 근데 먹어. 안에 불 켜놓고 계속 나무 떼니까. 아, 불좀 즐기다가. 아, 이걸 어떻게 퍼다가 빙수를 아니. 먹어. 이 질감이 빙수 하면 딱 좋을 질감이라고 지금 좀 봐봐. 가래떡으로 해장입니까? 어우 금방 어 눈인데 이제 제법 커피 한잔 먹어야 되겠다. 이제 오늘 추워질 거래 더. 추우니까 이제 눈이 되는 거야? 이제 지금 따뜻해면 어우 비가 많이 오는데? 가죽 장갑 껴야지. 아니 이게 뒤쳐갖고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뜨거워. 이거 짧아. 어우 이제 눈이 제법 많이 근데 오네. 이거 여름이 이미 줬어? 친정 아니, 엄마가 더 많이 줬는데 내가 썰어서 설날 떡국 떡국했어? 끓인 거야. 아, 그 떡으로? 그래서 떡국떡 안 샀잖아. 썰어서 또 했어? 여기 와서 썰어서 떡국을 했어야지 되는데.
야, 이거 먹으면 밥 못 먹겠다, 야. 아, 이거 먹고 또 밥 먹을 배는 따로 있지. 바로 안 먹지, 그래. 좀 놀다가 먹으면 되지. 됐어요. 이거 갈 것도 아닌데, 야, 이걸로 먹어, 자기. 이거 떡은 아니, 다 간이 돼 있어서 안 해도 돼. 말랑말랑해. 말랑말랑해? 어, 자기가 몰라서 말랑 안 해기기만 해봐. 어, 뜨거. 아니, 확 붙어버려야지 연기가 안 나게. 됐어, 이제. 맛있다. 먹어. 말랑해? 어. 나 커피 안 타줘? 응? 타줄게. 그것만 내가 가져올게. 응? 내가 커피를 가져올게. 아, 물 없네, 여보. 불 줘. 커피 내가 타는 것 같은데? 응? 어, 물이 하나도 없었네. 올리고 쏟아야 돼. 응? 올리고 쏟아야 돼. 계속 이렇게 너무 쌓이긴 하겠다. 그냥 조금 더 굵어도 되는데. 근데 탑에 떨어지는 거는 기서리지처럼 떨어지잖아. 열이 있으니까 녹아갖고 지금 물이야, 그냥. 탑불이는. 그래서 그래? 안 그러면 쌓여? 쌓이지. 아침에 쌓여서 털었어. 나도 믹스 한잔 할까? 응. 오래간만에? 응. 내가 아침에 여보? 응. 요거 온풍기 켜놨어. 온풍기? 어저께 밤에. 밤에? 응. 그랬더니. 응? 그랬더니. 아니, 이왕이 뭐. 응. 안에 그거 그래도 아쉽지만. 응. 켜놓으면 좋지 뭐. 그래서. 맛있잖아. 응, 맛있냐. 별미다, 별미. 응, 요즘은 방앗간에서 간을 다 해. 참, 이거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지만, 난 지금 참 좋습니다. 사람 살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인지도 몰라요. 관계. 어우, 제법 많이 와. 눈에 이제 보이네, 눈이. 응? 눈이 보여. 캠핑도 이 경험이 누적돼야지 돼요. 그래야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요. 안에는 지금 아늑합니다, 아주. 다 안에다 아늑하게 해놓고 지금 밖에서 불멍해느라고. 아, 이거 보고 좋잖아. 안에 따뜻한데 불멍이고 이거 밖에 안에 답답하니까. 아이고. 그래도 오늘은 바람이 안 불어서. 바람 세상, 안 불어서 세상 좋으네. 이거 비우라고? 응. 이거 장작 볼까? 네, 펴. 장작? 응. 펴. 하지 마. 잘 관리돼 누나. 아니 저기. 아, 이렇게 하면 뭐 새로 지은 바 같아갖고요. 뭐야, 아까는 왜 못 찾아서? 아니, 그동안에. 에이, 까만 봉사리만 찾았잖아. 그동안에. 패스에 넣었다며. 그동안에 생각을 했지. 그 하얀 거는 생각. 아유, 거기다 넣었다며. 아니, 이렇게 해야 모양이 좀. 그래서 불이 안 이뻤구나. 쟤 안 올려서. 나는 까만 봉다리만 찾았지. 좋은 세상이야. 쉘터 안에서도 장작을 대고. 그거 하는 이유가 있네. 그거 하니까 불이 이쁘잖아. 그러네. 모아져서. 난 자기가 장작을 너무 퍼지게 놔서 안 입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 쟤가 없어서 그랬어. 골라 먹어. 아니. 어, 불이 이쁜 거 봐. 분위기 좋다. 이게 이렇게 비 오고 이럴 때
타프 이렇게 쳐놓고 문 열어놓고 이렇게 하는 게 딱이네. 엄청 순해졌어 그 안에까지는. 그럼 LED로 불 모양만 보는 거하고 틀리지. 얘는 불인데 온기가 있지. 이거 필요하신 분은 이거 원본드 리뷰에 그 더보기 할인 코드 이용하시면 돼요. 계속 할인해드린다고 그래요. 홍보하느라고 그러나 봐. 계속 맛이 어떤지 똑같은. 똑같지. 해달라며. 응. 당구 잡으려고 그러나 보지. 집에 왔어? 왔을 거야 아마. 커피? 응. 케이크 여보? 응? 응. 자기도 차 한 잔 줘? 더? 아니 아침에. 이거는 뭐야? 도너츠. 응? 교동 도너츠. 교동 도너츠가 유명한 거야? 몰라. 맛있어? 그 뒤에 사람들이 먹는데 그냥 도너츠야. 별로 맛있어 보이는 게 아닌데 나는 괜찮아. 그냥 뭐 그 까백이 금방. 응? 이거 어디다가 했지? 왜 쓰러뜨렸어? 내가 아침에 꺼내면서 그런 거. 이거 먹어? 이거 야 이거 먼저 먹어야지. 그래? 아유 그건 뭐 캐릭터도 있네. 들고 이거 뭐야? 되는데. 초콜릿이야? 응 초콜릿 먹어 자. 이거 벗겨봐. 자 디저트로 꺼져. 커피가 돼야지. 빵을 먹어? 케이크를 먹지. 처음에 조금만 해도 되잖아요 여보. 저 적시기만 하면 돼. 아직 저 한 봉다리 남았 거 아니야 커피? 남았어. 아 그래서 할인을 해서 싸길래 잘했어 했어 그랬더니 전화가 왔더라고. 왜? 원도가 떨어져가지고 아 이거 진짜 이렇게 되네. 거기 이런. 주머니에다 넣어 그거. 아니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좀 끈으로 이렇게 해. 바로 못 보낸다고. 원두가 로스팅 하다가 좀 떨어졌다고. 새로 들어오는 원두를 해드린다고 좀 늦어진다고. 양해 좀 해달라 그래서 아이 그러시라고. 덜 달다. 먹어봐. 이건 뭐야? 지금 그 앞에만 먹어서 그렇지. 요 뒤에 초콜릿 있어. 아 이거 뭔지 이거 앞에서 먹어봐 여보. 뭔 맛일까? 아 이거 캐릭터 예쁘네요. 요거 캐릭터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응. 색깔이 그런데 왜 이래? 먹는 거야. 플라스틱. 플라스틱 같아 기분이. 먹는 걸 거야. 안 먹는 거를 설마 거기다. 그래? 응. 초콜릿이야. 고구마. 응? 응 고구마. 고구마 맛 같아. 응 고구마. 어 꺼졌네 불. 아. 노느라고 잊어버리고 연기 나갔다 이제. 아이 오 금방 붙네. 오 술이 있었나 보네. 아니 금방 없어졌어 씨. 너 바쁘다니까. 그 재미지 뭐 이거. 응. 그만해 이제. 아이고 싸레기 같이 비 오는 건가 봐. 비야 비. 와 하여튼 물 진짜 야속하게도 딱 맞춰 따랐네 다. 그 뭐하러 많이 해. 와 탈탈 톱니다. 탈탈 털어. 아 지독하다. 더 끓여. 아니요 됐어. 딱 맞춘 거. 딱 맞추면 되지. 아우 한 모금. 아우 당 케이크 한 조각 먹고. 아 싫어. 아니 이거 먹고 케이크를 먹지. 조금만 먹고. 뭘 조금 먹어. 다 먹으래. 어? 그게 커피에다 먹지 빵을. 아유. 단 걸 먹고 딱. 나는 이 케냐 얘기가 제일 좋더라고. 다음에 에디오피아 커피 한번 맛봐봐야지. 왜? 그것도 좋대? 아니 그게 좀 더 싼데 이거보다. 아이 그냥 이거 먹어 무슨. 아 조금이라도 싼 거 먹으려고. 에이 그럴래. 먹지 마 아예. 어우 좋다. 아유 저거 도넛츠 하나 먹어 그럼. 커피에다 도넛츠? 응 하나 줘. 맛은 봐봐야지. 잘라줄게. 응. 아 그냥 도넛츠야. 맛 없나 보다. 다우님이 저 밥 먹는데 이거 가서 부지런히 사갖고 오더라고 했지. 근데 맛 없나 봐. 지금 말하는 거 딱 보면 알아 여기. 그냥 도넛츠라고 무슨. 그냥 도넛츠라고. 아.
어제 따뜻할 때는 나 뭐 맛있다기보다도 두 개 먹었는데. 아. 그리고 향이 나니까 좋네. 무슨 향? 응? 오, 불 봐. 불 끄고 방에 들어갈까? 방에 들어갔네. 쉬는 시간입니다. 사골 된장인가 봐. 자기 성질에 못 이겨. 또, 어이구, 어이구. 아, 오늘도 일식사찬이네, 오늘은. 뭐가? 일식사, 하나, 둘, 셋, 계란 후라이까지 사찬. 햇밤이 떨어져갖고요. 네 개 가져. 이따 먹을게. 네, 그래도 이렇게 좀 보이고. 네 개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계속 밥 먹었네, 우리? 그러니까. 밥만 먹었네? 괜찮아. 내가 물을 한 컵 넣었어. 소스 여기다 그냥 하시고. 새우튀김을 여기다 해라고? 응. 태웠습니다. 이건 맥주, 이건 찬미가 좋다고? 아니, 그거는 여름이. 저기, 아사히가 찬미. 아사히가 어딨어? 홍수, 내가 오늘 맥주 3개나 가져왔는데. 어, 그래서? 한자튀김 놔줘봐요. 조금만. 그럼 이렇게 볼까? 아니, 그렇게만 해. 왜 달래는 거야? 고맙긴 하네. 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두면 아치지. 오, 너무 잘해. 그렇지. 아, 뜨거워. 이걸 넣었더라고? 근데 찌개를 같이 해가지고 해야지. 아, 부담스럽게 된다. 근데 자기가 한다고 난리야. 이런 거는 하지. 어디다 놔? 이게 여기 튀어나와가지고 놔둬봐. 아, 아. 아이, 더러워서 진짜. 아이씨. 괜찮아, 괜찮아. 엄청 핀잔지네. 아니, 불안하게. 제가 안 하는 게 맞죠? 아유, 도와주려고 그랬더니, 씨. 그러니까 딴 사람이, 나 안, 평소에 알던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나, 옛날에 그런 카리스마 있는, 다 어디 갔냐. 밖에서나 카리스마 있지. 무슨 집에서 살림할 때 자기가 무슨 카리스마야. 언제 아니, 집에서 해봤어야지.
이거 잘 이렇게 들어. 가시바. 이렇게 들면서 이거. 이걸 넣어야 되겠다, 이거. 이걸 넣어야 돼. 이게 더 고파. 그지? 근데 좀 불안하다. 어! 이거, 아, 내가 이렇게... 이걸로. 보죠, 이거. 좀. 아이, 내가 알아서 할게. 아, 엄청. 으이, 깜짝 줘봐. 둘 좀 불안해. 위에가 좁아가지고. 됐어, 됐어. 자, 이쪽 근처 넣는데 가지도 않을게. 아이, 진짜. 들어서 못해 먹겠습니다. 진짜, 이씨. 짠짠짠. 아, 사실 이거 한 장 찍어야지, 이거. 짠짠짠. 자, 이거 한 장 찍어야지. 아. 짠짠짠. 짠짠짠. 간만에 튀김을 했으니까 해야죠. 짠! 한마디 해야 되는데. 한마디 하십시오. 좋은 밤을 위해서. 짠! 이거 뭐 향이 있네? 이건 뭐 거의 다 준수 맛이네. 여자도 먹는 거. 응? 여자도 먹는 거. 새우튀김입니다. 블루님이 다 손질한 거예요. 아, 맛있습니다. 자기가 먹으려고? 자, 이거 안 쳐겠어? 안 쳐, 이거. 이거 먹어, 그러면. 그건 나도 잘 갖고 와서 먹어. 네. 아니, 그것도 놔두고. 왜 이렇게 욕심을 부려, 오늘? 아유, 자, 죽게 될게. 자기 거 갖다 먹으라고. 난 몰랐어. 또 어디서 맛있어, 그럼. 이거 자기가 먹는 거 아니었어? 응. 아, 이거 샀었잖아, 이거. 우리 그럼 이거 또 있어, 창고에? 또 있지. 이거 자기가 먹으라고 사는 건데. 아, 이거 왜 사냐고, 그러게. 나는 카스가 제일 나. 아니, 이게 맛있다고들 그래가지고 산 거지. 이거.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카스를 좋아하는데 내 취향을 모르는 거 아니야, 아직. 알지, 카스 짤. 그냥 카스를 사야지. 어우, 너무 잘 먹네, 일본 캠핑은. 먹방이네, 먹방. 캠핑 나오면 이 기름 종류들이 더 맛있어, 사실. 여기 대설주의보였는데, 눈발이 그 자리에 많이 내렸네. 아까. 하품 밑에 바닥이 하얘. 아까 이거 꺼낼 때, 눈보라는 자기가 그랬잖아, 그때. 보고 온 거야. 제발 좀 꺼냅니다, 나오지. 짠! 좋은 밤 되세요. You want me to be just me. Now I'm ready. Life push me back to basics. I have lost my instinct. My bad. I'm sorry that it took a while. 님 많이 왔습니다.
꼴저리게 무슨 향을 골라서 해야 아침이니까 안 일어나려고 그랬더니 일어나야 되겠네 빵을 꺼내든지 커피를 타시든지 그중 하나 하세요 이거 이렇게 놓고 먹을까? 하나만 꺼내 하나만 접시에다 그것만 먹고 있더라고 케이크도 맛있게 먹었고 이렇게 해줄까요? 응 사도 뭐 칼로 잘라? 안 그래 캠핑 가서 이렇게 또 집에 들어가서 잘 먹었네 차 한잔 하시죠 아우 따뜻한 거 먹으니까 좋네 몇 깼어? 나? 응 어이 일어날 시간 일어날 시간이 더 없지 휴지는 쓰다가 남은 휴지는 전부 져줍니다 휴지통이 아니 휴지통이 거기 써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뭐 크림 묻었어 그거 뭘 나도 또 놔뒀다가 코딱하라고 주는 줄 알고 왜 그러는 건데 어우 맛있다 아침에 커피하고 따뜻한 커피하고 카스테라 먹으니까 도체도 빵 굴까? 자기 혹시 케찹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지 대건 뭐 얼마 안 되더라고 그래 내가 그 얘기야 얼마 안 된다고 아니 이거 베이컨 하려고 어 베이컨 오래 걸리지 베이컨 여기다 어? 베이컨 여기다 왜? 빵 안 고? 아니 후라이 일단 후라이는 여기서 해야지 여기에다 해놓은 뒤로부터 어? 또 더 많이 하면 밥그릇 넘칠걸? 어우 버너를 세 개를 돌리네 뭐 대단한 거 먹는 거 같네 그러니까 아 원래 이게 양식이 설거지도 많이 나오는 거 알지 아침에 카스테라 먹고 떡밥 먹고 어? 이래도 영어 술술하겠는데 입에 쫙쫙 달라붙어 그냥 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기 보조만 해는 게 나아 어디 좋아 세 개 어디 달걀 껍질 자기야 이거 도포낸 거야? 어. 얼마 안 되지? 어. 더한다고? 더해지 이거 얼마 안 돼? 잘 먹어.
아, 맛있었습니다. 처음 가는 집인데요. 가는 길에 한번 둘러봤습니다. 호수길 한우.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아. 팩 몇 개요? 3개. 3개 반?